아니, 하면 되지. 아니, 이왕이면 육바라밀을 점검한 게더 좋은 거고. 근데 그 순간순간은 빠른, 또 결국은 육바라밀 분석이라는 게 육바라밀로 치면은 반야잖아요. 판단을 빨리 하는 거니까 내가 아는 자명한 보편 법칙을 가지고 빨리 판단하는 거니까 사실 일상에서는 빨리빨리 판단하는 게 주가 될 수밖에 없고 반야바라밀이 주가 돼서 육바라밀 분석 자체가 반야바라밀이 하는 거니까 깨어서 하면은 거기에 이제 선정의 요소도 있고 깨어서 빨리빨리 판단하는 거지. 근데 또 미진한 게 있으면 나중에 또 시간 있을 때 점검하는 거. 결국은 반야가 빨리빨리 작동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반야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욕의 요소가 있으니까 진리를 빨리 수용하면서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빨리 수용하고 정신 차리고 수용하는 거는 선정의 요소. 정신 차리고 판단해서 판단한 걸 빨리 수용하고 그 순간순간에 육바라밀이 그렇게 잘 쓰이고 있는 거죠. 다만 반야 안에 육바라밀이 좀 고루 이렇게 점검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있으면 당연히 점검을 두루 하는 거고 급하면 더 급한 거 위주로. 그러니까 더 빨리 찜찜하다는 게또 떠오르잖아요. 뭐가 더 걸리는 거. 그거 먼저 빨리 판단해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또 다시 되돌아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죠. 이런 게 재밌죠. 이렇게. 인위의 지신으로 해도 되고요. 예. 보시, 지계, 예, 인욕. 여기는 반야. 위치를 배당하면 이쪽이 이제 선정. 정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재밌어요. 이게 오행이 여기가 이제 목기운이다, 금기운이다. 지금 오행 육바라밀에다가 오행 갖다 붙이는 데는 없습니다. 저밖에. 그러니까 혹시 다른 데서 갖다 붙이시면 제 강의 봤나보다 하시면 돼요. 이런 미친 짓은 안 해요. 아무도 가운데 토자리 토 중에 이제 플러스토 양토고 이쪽이 음토다. 이게 고루 작동했을 때 제일 아름답다. 그냥 이거는 우리가 지당하게 받아들이고. 근데 이 반야는 이거는 판단하는 거고. 나머지 요소들은 뭔가 실제 실천하는 거고.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 보시랑 지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야 아름답고. 불과 물이 서로 반대니까 불과 물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토는 균형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면 되고, 중심 잡아주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 하나 낼 때도 선정, 깨어 있느냐. 깨어 있으면 또 당연히 또이 선정과 정진의 균형이죠. 안으로 깨어 있으면 밖으로도 움직여라 이겁니다. 안으로만 깨어 있고 밖으로는 안 움직이면 그것도 균형이 어긋난 거죠. 서로 이렇게 함께 가지만 균형이 맞는가 우리가 점검해 줘야 되잖아요. 자, 정신 차리고 있느냐. 참나랑은 참나와 합일이죠. 선정은 참나와 합일 됐느냐. 그럼 이 선정이 결국 뭡니까? 공적영지랑 만나는 거잖아요. 공적영지랑 내가 하나로 만났다. 고요한데 깨어있게 됐다. 요 소리입니다. 선정은. 그럼 그 선정이 실제로 내 이제 생각, 감정, 오감을 정지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이 부지런하게 다른 식으로 말하면요. 생각 감정을 그냥 생각으로 대표하고 생각, 말, 행동 이러죠. 업을 짓는 세 가지 요소를 여기 이제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생각 감정, 말, 행동.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부지런하냐 이거죠. 이 안으로 공적영지를 만났으면 참나를 만났으면 밖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육바라밀을 참나의 뜻을 구현하는 데 부지런한가 이 요소까지 봐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선정만 얻어도 정진은 따라온다는 거는 선정 잘 깨어 있으면 실천할 힘이 나온다는 거죠. 정진력이. 근데 실제로 잘 나오는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은 다 점검해 봐야 돼. 그러니까 반야를 하면 여러분 판단을 바르게 하면 판단이 정확하면 수용이 빨리 됩니다. 그렇지만 수용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야에 인욕이 따라온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이 물기운, 불기운이니까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바른 판단을 했는데 진짜 내가 진심으로 수용하고 바로 그 마음으로 진리에 맞는 마음으로 깨어서 덤비는가, 상황을 처리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보시, 남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있고 또 남한테, 나한테도 죄되는 일, 양심에 부끄러운 일 진짜로 딱 절제할 수 있는가.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기 싫다 하는 게 지겨고,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주자 하는 게 보시니까 사실은 같죠, 같은데. 예, 요거 되면 사실 요것도 따라오는 거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가 하고 꼭 점검해 보셔야 되고. 여기서 재밌는 게요, 요 인욕이 재밌습니다. 왜냐면요, 물과 불이라는 건 오행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과 불이 모든 거를 지배해요, 오행에서. 이 선천팔계는 건곤이 주잖아요. 그런데 후천팔계로 오면 후천팔계는 감리가 줍니다. 나머지 여섯 개가 옆에 배치되고 기둥이 뭐가 되냐면 물과 불이에요. 오행은요, 물과 불이 우주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후천적으로 말하면 물과 불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육바라밀로 마음을 연구할 때 우리 마음을 쓸때 어떻게 쓰면 제일 잘 쓰느냐? 반야와 인욕이 중요해요. 반야와 인욕이. 그러니까 학의는 사랑과 정의를, 이쪽은 사랑이고요. 내가 남을 나처럼 생각해서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미리 해주는 거. 나라면 지금 이런 걸 원할 것 같다, 상대방이. 그럼 해주는 거. 정의는 나라면 이런 대접 받고 싶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안 해주는 거. 그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데 그걸 뭘로 하느냐? 선정과 정진력으로 한다. 이거는 기본 토대고요. 그러니까 이런 토라는 토대 위에서 물과 불이 운행해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게, 변화를 일으켜서 나무도 쇠도 만들어내는 게 오행의 공식이거든요. 토라는, 지구는 어차피 땅에 기반하니까 토라는 기반 속에서 물과 불이 주인공이 돼서 활약하는 게 오행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오행 상생 상극을 다 물과 불이 주도해요. 지금 이런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육바라밀을 이렇게 아무도 안 보지만 보시면 반야와 인욕이 그렇게 중요했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그 선정이 왜 양토고 정진이 왜 원토인가요? 선정은 참나와 만나는 거고요. 정진은 현상계에서 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계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이쪽은 현상계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땅적이고 하늘적이죠. 양토, 음토라는. 하늘적인 거 선정은 참나와의 만남입니다. 참나와 얼마나 합일했는가. 선정은 간단해요. 참나랑 합일. 정진은 멈추지 않음이 포인트입니다. 멈추지 않음. 그러니까 현상계적으로 천지가, 천지 만물이 안 멈춰요. 그럼 정진이죠. 근데 왜안 멈추느냐? 이 하늘하고 하나가 돼서 돌아가니까. 그러면 그건 선정입니다. 하늘하고 하나가, 형이상의 세계와 하나가 되느냐. 형이하에서 형이상의 진리가 쉬지 않고 구현되느냐. 포인트가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참나를 만나도 결국 이 토는 토대죠. 참나를 만나서 참나와 함께 굴러간다는 거 토대인데 구체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굴러갈 때 물과 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야로 알고, 아는 거는 판단, 아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 반야가 중요하고 하는 것은 인욕이 중요해서 인욕 안 해주면 현실화가 안 돼요. 인욕을 해줘요. 진리를 마음에서 수용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욕은요, 이것도 선정입니다, 사실은. 선정이에요. 우리 인욕한다는 건 빨리 수용하면 사실 우리는 깨어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진리와 하나 돼서 굴러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인욕은요, 진리를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수용하는 마음이 사실은 선정이죠. 그러니까 이 선정은 참나와의 합의를 강조한다면 인욕은요, 선정 중에서 어떤 선정이냐? 진리대로 자유자재로 만사를 실천하는 부분에서 깨어 있는 건 인욕이 지금 담당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밀히 따져보면 이해되시죠? 인욕이라는 게 중요한 게, 지금 인욕 안 하시면 안 일어나요. 내가 아무리 진리를 알고 있어도요, 그 진리를 수용해 주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그 진리를 내 진리로, 내 삶의 공식으로 받아들여 주는 게 수용인데, 그게 깨어 있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느낌 보시죠?
이게 선정도 깨어 있음이고 정진도 깨어 있음이지만 요거는 참나와 합의를 강조하는 거고 더 형이상학적이고요. 선정은 참나와 얼마나 합의됐는가. 정진은 쉬지 않는가. 인욕은요. 진리대로 일 처리를 하는가예요. 진리대로 일 처리를 하고 있는가. 깨어서. 사실 다 깨어서죠. 깨어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반야가 알면 인욕이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인욕이 뭘일 처리 어떻게 하겠어요? 인욕이 보시할 건 보시해버리고 수용해버리고 지게할 건 지게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선정과 정진의 토대 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 자유자재로 현상계에 대처하는 거는 인욕이 해줍니다. 이 불기운이. 물기운과 불기운이 서로 보면은 빠진 게 있죠. 안으로 광명합니다. 밖으로 광명하고 안이 텅 비어 있어요. 밖으로는 비어 있고 안은 광명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판단은 빨리 하죠. 안으로는 밝아요. 밖으로는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인욕은요. 밖으로 움직여줄 때 안이 비어 있어요. 밖으로 움직이는데 더 초점을 두니까. 그럼 이제 서로 보강해 주는 거다. 이 물기운이 이 불기운을 보호해 주고 밖으로 활약할 수 있게 안으로 판단이 굳건해야 빨리 밖으로 움직이겠죠. 안 그러면 밖으로 움직이다가 안이 허해집니다. 막 처리하다가 애초에 나는 뭘 구현하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공허해져 버릴 수도 있죠. 근데 판단만 하고 있으면요. 안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불이 도와서 안으로 광명한 걸 밖으로 펼치게 도와줍니다. 빠른 판단이 인욕을 만나야 빨리 펼쳐지고. 인욕은 인욕인데 진실이 아닌 걸막 인욕하고 있으면 엉터리잖아요. 반야가 받쳐줘야 굳건한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 속에서 진리의 수용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육바라밀에서 물과 불의 조화라는 건 반야와 인욕의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스님들이 알고 계세요. 자기도 모르게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인욕이 제일 어렵더라. 막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아요. 고승들 중에. 견성한 분들 중에 청담 스님도 그 금강경 대강장가 보면 견성한 뒤에 제일 중요한 덕목은 육바라밀이 중요한데 인욕이 제일 중요하더라. 이런 말을 하시는 게 뭔가 알고 하시는 게 뭔가 진리는 알았는데 구현하려고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욕. 진리를 내가 인가를 안 해주니까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법공을 다 앉아있을 땐 법공을 다 꿰뚫어봐도 막상 움직일 때는 법공을 내 삶에 적용을 안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욕이 딸리면. 그러니까 육바라밀 중에 인욕이 귀하더라. 근데 그 인욕을 막연히 참는 거로만 알면 안 되고 진리를 수용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내 애고가 하자는 대로 말고 참나 뜻대로 해주는 게 인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 그게 인욕입니다. 그 인욕을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순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복. 순복이 인욕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는 거. 인욕이 없어버리면 아무리 자기가 많이 알아도 아버지 뜻을 많이 알아도 안 맡기면은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정을 통해, 즉 기독교식으로는 깊은 묵상과 관상으로 아버지 뜻을 진리로 깨달았어요. 근데 이 순복을 안 하면 끝입니다. 근데 아버지 못 하겠는데요? 하면 끝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욕이 실천에서는 인욕이 중요하다. 그게 불기운의 특징입니다. 불기운. 불기운은 하는 거예요. 하는 거다 보니까 안이 허하니까 반야가 그걸 보강해 줘야 돼요. 왜 이건 아는 거 맡은 거니까. 근데 하진 않으니까 반야도 불기운이 있어야 이 물도 살아나요. 자기 체 판단한 걸다 구현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과 불로 보는 오행이론이 원래 그래요. 물, 불이 돌아서 돌고 돌아서 나무도 살리고 쇠도 단단하게 굳어지면 쇠도 되고 부드럽게 뻗어나가면 나무가 되고 단단하게 굳어지면 쇠가 돼요. 이 물, 불 기운이 토 기운을 바탕으로 잘 돌아가지고 부드럽게 베풀면 사랑이 되고 단단하게 딱 엄정하게 굳어지면 정의가 되는 거예요. 물불이 잘 돌아야 나무와 새도 잘 배양이 되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물불이 잘 도나 그러면 결국 알라면 선정 토대가 있어야죠. 깨어서 진리를 판단한 다음에 그거를 밖으로 펼치는 거는 내가 그 진리를 수용해주는 순간부터 이제 구현이 되는. 내가 수용을 해야 구현이 돼. 요거는 하는 쪽, 이거는 아는 쪽. 여러분 만약에 전지전능, 그럼 이게 전지전능이에요. 참나, 공적영지에는 전지전능이 있다. 그러면 토기운을, 공적영지를 토기운으로 놓고 보면 중간기운, 수기운은 전지, 화기운은 전능이겠죠. 당연히. 토기운이
중간이면 물 기운은 고요한데 광명한 거니까 판단이고 전지 쪽이고 요건 전능 쪽이겠죠. 요 수화토 가지고 전지 전능을 따지면. 그러니까 이 공적영지가 양심이면 반야는 양지고 인욕은 양능이죠. 양능을 대표하는 거죠. 그게 이제 능이 뭘 한 뭔 짓을 하느냐? 사랑도 하고 정의도 하는 거죠. 그럼 십이지심 우리 사단 가지고 봐도 뭡니까? 양지, 십이지심, 반야가 십이지심이 양지고 사양지심이 겸손한 이 마음이 순복의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죠. 겸손의 마음이 뭔 짓을 합니까? 측은지심을 베풀면 목기운이고 수호지심, 정의감을 구현하면 불의를 미워하면 금기운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토기운은 이게 항상 하는 거니까 토대 같은 거고 한결같 참나 안에서 한결같아라 요거고요. 토기운은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뭔 짓들을 하고 다니느냐 이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하고 사랑하고 엄단하고 이게 우리 마음에서 돌아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하셔야 할 건 뭐예요? 몰라요. 토기운, 토기운이 중심이니까 틈날 때마다 몰라 하고 계시고 참나와 접속해가지고 접속해서 토기운만 배양하면 뭐합니까? 요 토기운 속에서, 이 선정기운 속에서 뭘 하셔야 돼요? 선정기운이 안에가 이미 뭐죠? 선정기운 안에 공적 안에 영지가 있으니까 이미 지혜의 싹이, 지혜 중에 뭐가 있죠? 직관이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기운 안에서 여러분이 몰라만 하고 계셔도 직관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 구현됩니다. 반야가, 그러니까 토기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반야가 배양되죠. 그럼 이 수기운 가지고, 이게 오행어로 말하면 토극수죠. 토가 술을 머금고 있는 겁니다. 흙은 원래 물을 머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깨어 계시면 그 안에 지혜를 머금고 있어요. 그 물을 잘 배양하면 반야가 되고 예. 그 물 기운이 있으면 물은 또 불을 만나야 작용을 하니까 불 기운이 인욕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반야에는 반드시 인욕이 따른다 하는 게 물이 있으면 반드시 불 기운이 대표줘야 돼. 그래야 반야 알고 있던 게 밖으로 펼쳐진다. 그래서 물과 불이 만나서 뭔 짓을 하냐? 사랑도 하고 정의도 한다. 요게 그 하도 순서대로 말하면 물, 반야가 먼저고 인욕이, 불이 두 번째고 나무가 세 번째고 물과 불이 만나서 부드러운 나무를 만들고 사랑을 하고 단단한 쇳덩어리를 만들고 그게 결국 토로 돌아간다. 요렇게도 하도 순서론 요렇게도 얘기하죠. 예, 근데 사실은 토가 먼저 있어야 물이 거기에, 토가 있어야 물이, 아니 지구가 있어야 거기서 물, 수화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기운을 더 토대로 해서 사실은 물이 생기고 불이, 요건 이제 오행, 일반적 오행 순서가 아니고 하도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건 낙서의 순서인데 선천적으로 이렇게 생겨 먹었다 하는 게 하도거든요. 오행은 이 순서대로 선천적으로 그 중요한 순서대로 작동해 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생상극 순서는 또 다릅니다만 이 요 이치랑 좀 만나고 있죠. 우리 마음의 선천적 설계도를 보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앞으로 후천이 되면 물과 불의 활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한 중에도 깨어있는 중에도 이런 순서들을 갖고 있다. 요 순서대로 잘 움직여야 된다. 요게 하도고 낙서는 실제로 이제 움직이는 순서들이고요. 선천적으로 미리 예비돼 있는 거죠. 앞으로 너가 마음을 쓰면 이렇게 수화 목금 잘 돌아가야 돼. 토라는 토대 위에서 수화 목금이 잘 돌아가 줘야 돼. 수화가 중요하다. 아는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밖으로 아직 안 움직여도 참나랑 하나가 된 그 토대 위에 반야까지만 선명하게 서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욕 내 마음이 순복해버리면 이 양반은 이제 안 할 리가 없겠죠. 벌써 행이 시작된 거예요. 순복해버렸으면. 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의 진리는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수시로 몰라는 하는 거고 내가 이제 맞닥뜨린 상황에서 뭐가 자명한지 빨리 판단하는 건 반야고 수기운이고 그 판단한 걸 빨리 수용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하고 수용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단 진심으로 따라주는 작업이 인욕입니다. 수용해 주느냐 안 하느냐 자기가 알잖아요. 저항하고 있는지 자기가 그 진리에 그러니까 판단이 났어요. 이 경우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내 마음이 저항하고 있다면 인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회피하고 싶고 저항하고 있다면 인욕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인욕이 안 되면 사실 더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마음을 더 이렇게 에고가 좀 작동 덜하게 만들면서 이게 진리라는 걸 곱씹으면 인욕이 더 쉬워지겠죠. 반야가 확실하면 인욕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서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인욕을. 확실하게 진리를 곱씹으면 깨어서 곱씹으면 수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때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수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수용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이 부족하다 하는 거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더 깨어있는 방향으로 하면서 깨어서 이 14조나 아공복공 구공 진리들을 자기가 인가하기 쉬운 것부터 이렇게 쭉 점검하다 보면 인가하고 수용이 안 되는 것도 마음이 거기까지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다듬어 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뭔 일 없을 때도 14조를 곱씹어 놓으면 좋은 게요. 평소에 자꾸 수용해버릇 연습을 해놓으면 막상 일 터졌을 때 수용이 좀 빨리 되겠죠. 해버릇해야 빨리 됩니다. 아니 그 지금 그 진리를 체험을 통해 아신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또 구공의 여섯 가지 진리도 있잖아요. 예. 지금 이거랑 다 연결되니까요. 7, 8번하고 9번부터 14번은 사실 다 구공입니다. 법공 파트에 있지만. 예. 뭐 참나의 뜻에 따라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다. 예.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육바라밀이 또 닦여야 아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사랑하라기보다 남도 지금 참나의 작용이지 지금 주로 점검하시는 그것부터 튼튼하게 점검하시면 되고요. 예, 틈날 때마다 육바라밀 분석을 자꾸 해보시면서 그러면서 아 남을 나처럼 사랑해야겠다 이런 게 나오지 이건 구공 파트에 있는 사실 이야기들이에요. 법공과 구공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법공의 심화편이 지금 구공이라 갑자기 법공 닦다가 구공이 잘 안 하다 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건 육바라밀이 두루 닦일 때 그게 종합되면서 아 남을 나처럼 사랑해야지. 근데 왜 위에 넣어놨느냐? 또 아주 모를 건 아니란 말이에요. 법공만 알아도 남도 참나의 작용이겠죠. 남도 내 참나의 작용이기도 하고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남들은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 참나의 작용. 참나가 둘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남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 것도 법공이죠. 남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내 입장을 정해야 되니까. 하지만 막 거기서 사랑이 안 나오고 딱 내 수준에 맞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육바라밀이 깊어져야 더 깊게 나오지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기본적인 게 나오겠죠. 남도 둘이 아닐세 정도의 사랑이 일단 법공에서는 그 정도 옵니다. 그러니까 법공도인들, 견성도인들이 그렇게 자비의 화신들은 아니에요. 왜냐? 그냥 남도 또한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에고를 초월한 양반들이라 남도 둘러보지 않는다는 말은 늘 해요. 그럼 그 정도의 자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 위주로 안 해야 맞지 않나요? 법공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그 정도도 자비죠. 그러니까 내 에고 위주로 살다가 내 에고나 남 모두가 나와 나 모두가 참나작용이지라고 알면 뭐가 다른 게 나와야 되잖아요. 관계에서. 예, 그것도 그 단계의 자비고. 근데 더 큰 사랑은 육바라밀을 더 우리가 깊게 적용을 잘 해보고 남의 입장 배려해가지고 계속 살아보다가 나오지 이 마음이 자비다 하지 그냥 막 솟구쳐가지고 자비가 나온다기보다 참나 상태에서 만물을 둘러보지 않으면 분명히 자비는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그 구공 차원하고 또 다른 법공 차원의 자비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막 뭐 이렇게 막 완벽한 자비가 나오진 않으니까 단계별로 조금씩 나와 남의 관계를 좀 철학적으로 이해해가면서 마음이 그렇게 맞춰지는 거죠. 이해해가면서 마음이 그렇게 맞춰지는 단계시니까 급하게 마음 먹으실 거 없고 억지로 막 사랑을 지어짤 게 아니고 진리에 맞게 살아가시자라는 데 더 초점을 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리가 넓어지면 당연히 남한테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죠. 애정하고는 다르거든요. 자비는 남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남도 주인공이요. 남도 신성한 존재요. 남도 나처럼 참나의 뜻, 에고의 뜻을 구현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나랑 본래 근원에서 둘이 아니요. 현상에서도 나랑 운명이 얽혀 있다. 서로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옳고 상대방 뜻을 너무 꺾지 않는 게 옳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연 지당한 논리의 전개잖아요. 여기에 마음이 같이 이렇게 합해지면 수용이 일어나면 그렇게 대접하겠죠, 남을. 그게 자비예요. 그러니까 왜 사랑이 더 샘솟지 않지 이런 차원하고 좀 다르죠. 더 좀 초연한 사랑이랄까요? 더 대접하게 돼 있어요. 이미 알게 모르게 하고 계실 거예요. 수행하고 진리를 아는 만큼 우리가 남에 대해서 더 이렇게 성숙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비를 지금 닦으신다고 생각하시고 또 내 양에 안 차시더라도 내가 아는 만큼 나온다. 내가 느낀 만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억지로 막 잘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거죠. 애정이 확 가 있는 거는 이미 에고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건 뭐 내가 고민할 게 아닌데 내 에고가 별로 마음이 안 나는데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을 자비롭게 대해야 되나. 에고가 심지어 저 사람을 혐오할 수도 있어요. 혐오하는데도 우린 자비를 할 수 있습니다. 혐오하는 중에도 혐오하는 에고 감정대로 안 하고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 대접해 주면 자비예요. 저 사람도 사실은 나랑 같은 처지인데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안 따르고 탐진치를 따랐다 저기까지 갔구나. 그러니까 의뢰의 당할 처벌은 받아야 되지만 꼭 살아 돌아오길 바란다 하고 그 처벌도 즉 에고가 막 죽여버려 막 이러는 거를 너도 저런 시절이 있었을 거다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아공, 복공, 구공의 지혜를 써서 대접해 주는 게 자비지. 그 사람한테 뭔 갑자기 사랑이 샘솟겠어요. 둘러보지 않는 게 그냥 자비인 거죠. 그 초연한 마음이 자비인 거죠, 사실. 그 마음이 늘 흐르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몰라만 잘하면 사랑이 나온다는 게 몰라 하면 상대방을 더 대접해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몰라를 안 하면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대접하게 돼 있고요. 아무리 사랑해도 이게 싸움 나면 뭐 막 못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인간 감정이요. 아무리 사랑하고 친했어도 그 상황에서 수틀어지면 사실 별 마음 다 날걸요. 근데 왜 안 하느냐. 계속 봐야 되니까 못 하는 거지. 그것도 이해타산을 다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단순히 양심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게 감정 하나 절제할 때도 양심으로 절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되게 빠르게 감정이 절제되는 건 욕심 때문입니다.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후환이 두려워지고 아 어차피 살아야 되는데 아니면 어차피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인데 직장에서도 어차피 이 사람이 나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여기서 멈추자 해서 멈추죠. 가족들한테 왜 막 하느냐. 가족들은 어디 도망 못 갈 줄 아니까 막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그렇게 잘해요. 왜? 이해타산이 빠르니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욕 나오려다 참죠. 이 사람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집에서는 막 어디 가겠냐 하고 막 퍼붓는 거예요. 다 욕심이 욕심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잘한다도 사실 욕심이었고 안에서 그러는 것도 풀어진 것도 욕심이었고 근데 양심이 거기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삶하고는 되게 달라지죠. 그 변화가 미미하더라도 알아보셔야 돼요. 내가 뭔 변화가, 내가 욕심으로만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상대방을 둘러 나처럼 보고 뭔가 고민을 하거나 대접하고 있다 이러면 이게 자비, 그게 진짜 자비 싹 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그 에고의 삶하고 바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되게 달라요. 이거는 싹이 작더라도 잘 키워가셔야 될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밖에서 왼수랑 싸우는데도 상대방 처지를 뭔가 둘러보지 않고 공감해주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자비인 거죠. 싸우는 중에도 그 마음이 있었다. 근데 결국 일처리는 욕심으로 처리했다. 나한테 손에 안 가게 잘했다. 그
그걸로 뿌듯하다. 이렇게 하시면 욕심이 더 죽고. 욕심을 내가 약간 접었지만 양심 뿌듯하게 내가 대했다. 이건 자비가 이긴 거고. 그거 좀 다릅니다. 자비라는 거는. 막 상대방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살아야 될 텐데 하고 둘이 아닌 마음으로 나 대하듯이 대하면 그게 자비죠. 막 우리가 나를 막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막 감정 풍부하게. 나니까 하고 중하게 보고 사는 거지. 상대방도 중하게 봐줬다면 자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비가 아공에서부터 배양이 됩니다. 왜냐하면 참나 몰라만 하고 있어도 자비가 나와요. 왜냐하면 남을 볼 때 좀 다르게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자비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공의 자비가 있고 법공의 자비가 있고 구공의 자비가 있고 점점 이렇게 성장해 나가죠. 구공의 자비까지 가면 더 남을 더 양심에 맞게 잘 대접할 거고 그 전에는 뭔가 양심의 소리를 더 들으면서 반응할 거고 막 이렇게 감정에 빠져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비는 초연함이 더 공적영지가 양심이라 초연함이 나오면서 자명하게 일처리를 하는 게 자비예요. 나라면 요런 대접 받고 싶을 것 같은데 이러면 상대방이 더 행복해할 것 같은데 해서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억지도 아니고 감정적인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너무 지당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자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벳 보면은 자비를 막 감정적으로 배양시키려고 이 사람도 전생에 우리 어머니였다면 얼마나 눈물나게 실감나요. 이렇게 상상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것도 억지로 지어짜내는 감정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 사람이 내 전생에 왼수일 수도 있잖아 하면 또 확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철학에 기반을 둔 자비가 우리가 닦아야 할 거니까 이렇게 막 급한 마음보다는 처음부터 육바라밀도 다 같이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공 얻으신 만큼 육바라밀이 이해가 될 거고 그 7, 8번 아까 그것도 이해가 될 거고 복공을 알고 보니까 좀 더 깊게 이해가 될 거고 구공까지 다 알고 나니까 이게 실감나게 이해되더라 이런 단계로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남들이 나 되게 매정하다고 한다 해도 보살 되실 수 있어요. 자비의 화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의 자비라는 걸 남을 나처럼 봐주면서 그 내가 당하기 싫은 일 안 하는 그런 자비죠. 그리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게 아공만 얻어도 참나 안에 계시면 에고가 약해진 만큼 또 남을 향한 좀 마음이 많이 열려요. 그런 걸로도 내가 더 자비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명상할 때 막 넘칠 때 그것만 자비라고 아시면 안 된다고요. 실제로 움직일 때는 이제 계산도 해봐야 되고 막 따져봐야 되거든요. 내 에고는 화내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상황에. 그래도 그 초연한 마음을 끌고 가서 상대방한테 무리하지 않게 대접하는 그게 자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할 때 확 올라오는 또 그것만 자비라고 아시면 안 돼요. 역경 속에서 나와 남 유리하게 모두에게 좋게 일 처리를 해내는 그게 반야와 인욕의 조화 아닙니까? 그래서 반야와 인욕이 아무튼 중요합니다. 아는 거를 꼭 그대로 해주시는 거. 이게 깨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정이 좀 더 미발의 선정 굳이 나누자면요. 선정 안에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선정 안에도 미발, 이발을 다 얘기할 수 있죠. 뭐냐면 육바라밀 할 때 깨어있는 것도 선정이요. 그냥 참나와 하나가 돼서 깨어있는 깊은 차원의 선정도 선정이요. 근데 선정과 인욕을 굳이 비교하자면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선정은 그래도 미발 쪽이고 인욕은 이발 쪽이죠. 살아 움직이는 중에 계속 깨어서 진리를 수긍하면서 움직여주는 것. 좀 동적인 선이라는 거죠. 동적인 선정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정 안에 이미 동선, 정선 다 가능하겠지만 선정과 인욕을 비교하면 인욕은 좀 더 동적인 선정이 인욕이다, 사실. 그러니까 선정 잘 된다, 이런 제가 그래서 비판하는 게 나 명상 잘해, 선정 잘해. 그러다가 움직일 때는
움직일 때는 인욕을 못하고 계시면 그게 선정 잘하는 거 맞냐 이거죠. 되게 명상해. 막 대자대비한 마음 갖고 있다가 남이 와서 나 열받게 하면 바로 날아가 버리는 선정. 그 순간에 딱 인욕하는 게 그게 동적인 선정 아닙니까? 순간순간 선정에 드는 거. 마음을 추스리는 거. 그거 훌륭한 선정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포인트가 진리를 수용해주는 선정을 인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참나와 하나 된다는 측면을 강조한 거면 이쪽은 참나의 진리에 순복한다는 측면에 강조하는 게 인욕입니다. 다 선정이에요, 사실. 깨어있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들이니까. 인욕 잘하는 게 참 공부에 중요해요. 큰 공부하는 데 중요하죠. 인욕을 잘하시. 막 그 나는 화가 없어 이런 그런 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리를 빨리빨리 수용하시는 게 참 중요해요. 깨어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깨어서 진리를 빨리 수용해 봐요. 그래서 보통 선정과 반야는 선정 상태가 직관이고 직관이 지혜를 낳고 지혜가 또 선정을 낳고 마음이 고요, 참나랑 합일된다는 측면에서 이 지혜가 자명하면 마음이 또 참나와 하나가 되고 참나와 하나가 되면 참나가 알고 있는 진리가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면 또 참나와 더 깊게 하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선정과 지혜를 설정한다면 지혜와 인욕은 진리를 알면 바로 구현되고 내 마음이 그쪽 생각, 말, 행동이 생각감, 정오감이 그쪽으로 굴러가고 그렇게 굴러가면 진리가 더 자명해지고 자명해지면 더 진리가 잘 드러나고 이런 식으로 진리가 수용된다는 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수용한다는 건 내 마음으로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니까 그래서 불기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수용이 왜 불인가 하면 수용을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내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육바람을 이것만 갖고 지금 명상해도 묵상을 해도 오행까지 넣어서 하면 엄청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까지는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정도 소화하시는 거를 주로 하세요. 그러다가 자명해지시면 이제 또 이런 연구가 납니다. 그러면 이건 또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뭘까? 하고 이제 혼자서 계속 화두가 또 나올 거예요. 더 정밀하게 근데 별게 아니라 더 정밀하게 있는 그대로 알아내라고 우주가 자꾸 또 의심을 나게 만들 거예요. 그럼 더 정밀해지고 더 정밀. 저는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건 기본 뼈대에 대한 자명한 인가가 먼저지 막 이렇게 응용까지 막 미리 연구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뼈대가 확실하면 자꾸 이렇게 쓰다 보면 응용이 돼요. 자꾸 연구가 되고 이런 경우는 또 육바라밀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의문이 나실 거예요. 하시다 보면. 일단은 뼈대, 아공, 복공, 구공의 뼈대가 서시면 일지보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당에서 꼭 인가를 안 받으시더라도 일지보살의 어떤 경지가 자기 내면에서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는 걸 보는 그 재미가 있죠. 이게 자명하면은 이게 되게 저희 공부를 하시면 위험한 게 불교적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불교 신자가 오셔서 법공까지 인가해버리시면 이미 니까야를 넘어서버려요. 석가모니의 반기 든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석가모니 말을 따르실래요? 본인이 자명하게 인가한 걸 따르실래요? 스승이냐 진리냐 이게 고뇌에 서게 됩니다. 그때 내가 인가한 걸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대로 가면 알아서 석가모니랑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예전에 가르쳤다고 전한 니까야랑 차이가 자꾸 나버려요. 그러면 예전에 보살들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석가모니 니까야랑 한참 멀어지니까 석가모니가 이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아마 방편을 쓰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자꾸 진리를 선택하다 보니까 공부 시작은 석가모니 하란 대로 했는데 하다 보니 자꾸 다음 진리가 나오는데 가다 보니까 석가모니께서 말 안 한 데까지 가고 오히려 석가모니 말씀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얘기까지 나아가 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경전을 추가로 만든 게 대승 경전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보강할 수밖에 없고, 이것도 석가모니 뜻일 것이다 하고 보강을 한 거죠. 근데 그 말은 가다 보면 지금 막 소승 대승 막 서로 싸우고 하지만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인가한 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대승불교, 제가 어떤 분들은 대승불교 소설이라고 욕하는 분들 많아요. 초기 상자부 불교니 남방 불교니 하는 분들은. 근데 저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게, 제가 해가지고 다 입증이 가능했는데 그럼 이 대승불교 이 경전 쓰신 분들은 아공, 법공, 구공 경전을 화엄경에 담고 법화경에 담고 유마경에 담으신 분들은 해보고 담은 거거든요. 왜? 석가모니도 안 한 얘기를 쓸 때는 얼마나 연구해보고 썼겠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 해서 입증이 가능하다 그러면 누구든지 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책을 쓰신 분들이 석가모니 이상으로 귀한 분들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석가모니랑 달라? 그럼 엉터리네라고 얘기해버린다. 이게 종파주의입니다. 종파의 우상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대하면 이런 우상에 빠져서 이런 엉뚱한 결론이 나와요. 우리 문파에 반대되는 얘기는 부정하자. 나란말싸미 영화처럼, 그 영화가 거짓인데 거짓에 기반해서 불법을 알리자라고 불교 지도부들이 판단했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무지와 아집의 상태인지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실감나자 할 수 있죠. 지금 현 불교 수준이 딱 맞는 행동이에요. 그 정도 진리 파악과 그 정도 진리 수용이면 딱 고진 나온다 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천차의 법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인데 각자대로 자기가 파악한 진리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계가 천차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원래 그 공식은 있는데 각자대로 자기가 깔아놓은 어플만 쓰고 살죠. 마찬가지로 각자대로 자기가 깔아놓은 무지와 아집의 이런 프로그램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서로 법계가 다 다르죠. 원래 법은 하나인데, 공식은 하나인데. 원래 법은 하나니까 인과는 칼같이 집행됩니다. 다만 살아가는 결을 보면 다 다른 결을 따르고 있는 게 각자대로 자기가 만든, 자기가 파악한 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천차의 법계이면서 또 한법계인 거죠. 사실은 한법계. 어차피 우주 공식은 하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우주 본 공식에 접근하면서도 자기 개성의 법을 꽃피우는, 내 개성은 나 나름의 하나의 법이거든요.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나만의 법입니다. 내 개성은. 그럼 내 개성이라는 내 성질을 드러내면서도 우주 본 공식에 맞춰서 움직여주면 가장 아름다운 그게 그 화엄의 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살도고, 그걸 지향하려면 우주 공식을, 이게 본 공식을 아셔야 됩니다. 육바라밀은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수록 우리는 더 멋진 화엄의 꽃을 피울 수 있죠. 내 개성을 중시하면서도 내 개성이 이런 공식에 맞게 드러나기만 한다면요. 예. 그냥 선천 후천은, 선천은 절대계, 천지 이전, 후천은 현상계,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선천팔계는 그냥 참나 안에 있는 우주 설계도를 말하고, 후천팔계는 보편법칙, 후천세계에서 드러나는 보편법칙, 사실은 하나죠. 하나인데 근본원리가 선천팔계고 보편법칙은 후천팔계입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이리라. 이것도 역시 선천에 이미 다 예비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선천 안에 후천 들어있고, 후천 구현되는 중에 그 안에 선천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원리 안에는 이미 보편법칙이 들어있죠. 육바라밀, 내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답이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일에 대한 육바라밀적 풀이에 대한 해법도 들어있겠죠. 보편법칙도.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육바라밀의 보편법칙을 따를 때는 선천을 전제하고 따르는 거기 때문에, 선천이 자명하다고, 선천의 근본원리에 부합해야 자명하니까, 자명하려고 하는 짓이니까 보편법칙 안에는 근본원리가 들어있고, 그래서 선천팔계, 후천팔계는 원래 그래서 나온 말이고, 지금 우리 민족 종교에서 많이 쓰는 선후천은 우주 1년을 12만 9600년으로 봤을 때 전반부를 선천, 후반부를 후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것도 하나의 응용이죠. 선천, 후천.
우리로 치면 내가 태어나기 전이 엄마 뱃속이 선천, 태어난 뒤가 후천. 이렇게 이제 응용해서 쓰는 거죠. 선천과 후천. 그래서 원래 이제 의미는 선천은 천지 만물 나오기 전, 후천은 천지 만물 나온 뒤, 이런 의미로 쓰는 게 맞고, 선천, 후천을 또 나누는 거는 또 필요에 따라서 요 앞은 선천으로 보자. 12만 9600년에서 지금 우주 여름으로 보는 겁니다. 도인들이. 그러니까 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를 선천 그러는 거예요. 전반부는 문명이 어땠고, 유불선 찢어져서 복잡했는데, 후반부는 유불선 통합돼가지고 이제 개벽이 와가지고, 개벽은 이제 후천개벽이다 하는 거는 앞으로 오는 5만 년. 그러니까 12만 9600년인데, 여기 자축 인묘 중에 자축은 사람 못 살 때라고 봐요. 자축 인부터 사람 탄생한다는 게 인이니까 12만 9600년 중에 사람 못 사는 요 자축 빼고 나면은 이제 한 10만 년 나옵니다. 그걸 둘로 쪼개 놓으니까 선천 5만 년, 후천 5만 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요 기간에도 사람이 살겠지만 제대로 활동을 못 한다. 빙하기가 오거나 이런다. 이렇게 개벽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선천 5만 년, 후천 5만 년, 동학 창시자 최순 선생이 이제 후천 5만 년에 무국대도 운이 온다. 이때는 무국의 운이라 그 제대로 진리가 드러나가지고 분열 없이 하나로 드러난다 해서 태극도 분열상이라고 봐서 무국대도 하는 건 분열 안 한다 이 소리. 우주의 진짜 진리가 드러나서 유불선 안 찢어지고 통합된 종교 문명이 나타나가지고 5만 년 앞으로 갈 거다. 이제 그런 소리 할 때 선후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희 식으로는 제 강의 오래 들으신 분들은 선천은 근본 원리. 참나 안에서 아직 작동하기 전에 우주 설계도. 후천은 이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중에 펼쳐지는 법칙. 사실은 하나다. 그, 면우 선생 같은 분이 이 선천의 원리가 밖으로 나오면 후천의 원리인데 근본 원리랑 보편 법칙은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근본 원리, 밖으로 나오면 보편 법칙 이렇게 부르는 거다. 이렇게 한 원리인데 안에 있으면 이제 거기 주자식으로 말하면 이제 주자학이니까 면호 선생은 안에 있으면 그 소이연의 원리, 밖으로 나오면 소당연의 원리, 이렇게 같은 원리다. 그러니까 참나도 시공 초월에 있으면 참나고 같은 납니다. 시공 안에 들어와 계시면 에고예요. 같은 나예요. 사실 에고가 참나예요. 에고 참나를 동전 앞뒤로 보시면 돼요. 뒷면은 참나고 앞면은 에고입니다. 시공 안에서 드러나면 에고고 시공 밖에 있는 나의 본래 모습은 참나고. 네, 다 한 사람이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거를 절대계 마음, 현상계 마음 딱 해서 한 마음 이런 대승기 신론에서는 한 마음. 그러니까 이걸 왜 억지로 한 마음이라고 하나? 원래 하나니까 한 마음. 한 마음에 그래서 저는 그런 절대계 현상계를 이렇게도 설명드려요. 절대계 현상계를 동전의 앞뒤다 이렇게도 설명드리고 제가 지금 이게 절대계 이렇게 현상계 하면 둘로 찢어져 있잖아요. 설명하긴 이게 좋은데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도 그 남북극 개념으로 이쪽이 절대계면 이쪽이 현상계다. 남북극은 다 하나의 지구죠. 이거 다 해가지고 사실은 한마음이죠. 한마음의 한쪽 극이 절대계고 한쪽 극이 현상계. 한쪽 극이 참나고 한쪽 극이 에고입니다. 적도가 있겠지만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에고와 에고가 일으키는 생각, 감정, 호감의 작용이 에고가 부풀어진 게 이 우주죠. 지금 제가 경험하는 이 제 마음 각자 경험하시는 그 마음은 에고가 부풀어진 거예요. 나라는 놈이 생겨가지고 요 놈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움직이니까 보고 듣고 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부풀어진 거지 에고라는 한 점에서 시작한 건데 그 에고의 이면이 참나죠. 그러니까 에고와 참나를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그 생각도 한번 하셔야 돼요. 원래 한 덩어리다. 절대계 현상계도 한 덩어리다. 여기 있으면 선천팔계, 여기 있으면 후천팔계. 하나의 원리가. 하나의 원리가 절대계에는 작동을 못하니까. 왜 절대계에서는 수화가 주장이 못되냐면 수화가 싸울 수가 없어요, 절대계는.
그러니까 건곤이 주가 되고 그림을 그릴 때 양이냐 음이냐가 주가 돼서 천천팔계를 그리고 그냥 그건 서로 싸울 수가 없어요. 한 덩어리니까. 그래서 그 그냥 순양 순음으로 양음으로 우주를 설명하다가 후천세계 오면 수화가 주동이 돼서 우주의 변화를 일으키니까 물과 불이 수화를 중심에 놓고 나머지 궤도를 배치해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을 쓰는 것뿐이 원래 하나의 원리인데 그냥 하나의 원리예요. 궤도 빠지면 안 돼요. 궤도 그냥 그렇게 그려놓은 것뿐이에요. 참나의 세계에 이미 음양오행 원리가 있었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 단전오불에도요, 보세요. 이게 선천입니다. 단전오불에도 머리는 하늘이고 배는 땅이다가 선천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딱 정해지는 게 선천원리입니다. 선천원리대로 지금 후천이 만들어진 거예요. 후천인데 후천 안에 선천이 표현된 게 이겁니다. 항상 머리는 위고 배는 아래여야 된다 하고 정해놨잖아요. 근데 후천팔계의 공식대로 물과 불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불덩어리, 여기 물덩어리가 있다 계속 순환합니다. 그한몸 안에 선천팔계, 후천팔계가 다 돌아가는 건곤으로 주가 되면 선천팔계 선천설계도가 항상 머리가 하늘이 위고 땅이 아래여야 되나 보다 하는 건 선천팔계에 나온 거고 그 안에서 불기운 물기운이 계속 돌고 돌면서 나무랑 쇠를 만들어낸다 하는 건 그건 이제 여기 그러니까 불이 우리 수행을 하면 여기 불이 물로 내려가서 물을 달궈서 물이 척추를 뚫고 올라오게 하고 가열돼서 여기 오면 또 식어서 다시 물이 흘러내리게 하고 이렇게 수화가 도는 중에 제몸 안에 있는 만물이 다 배양되게 에너지체가 다시 목금이라는 거는 만물이죠. 만물이 길러지게 부드러운 거 딱딱한 거 두루 길러지게 만들어 나가는 게 그냥 단전호흡도 딱그 원리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선후천팔계 원리들. 그러건저러건 항상 머리는 위에 있고 배는 아래에 있다. 이거는 그 선천팔계 공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딱이 세상을 봐도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다. 이거는 선천팔계입니다. 선천적으로 정해진 고놈이 그대로 드러난 거고 후천팔계는요. 그러니까 천지 우리 태극기가 선천팔계죠. 건곤, 천지, 감리, 해와 달. 요거는 불변인데 그 안에서 수화가 계속 도는 거는. 물이 올라가서 구름이 돼서 비가 돼서 내려오고 이렇게 도는 거는 그것도 그 안에서 해와 달이 수화가 돼서 계속 지구에 운행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건다 수화 기운의 변화죠. 그건 후천팔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옛날 양반들 머릿속에 들어있던 게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참 힘. 다 하시라고는 힘들고 기본만 아시라. 전공하실 거 아니면 이제 이런 거는 딱 기본만 아시고 철학하는 데 필요한 정도는 제 강의에 늘 설명드리니까 제 강의에 나온 거 정도는 아시라. 근데 더 파려면 이제 좀더 전공하실 분들은 더 파시. 주역을 좀더 알고 싶다. 뭐 뭘더 하고 싶다 하시면 좀더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해 놓으면 이제 철학자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이지보살까지, 2계까지는 일반인도 다 가시라. 2계 이상은 철학 전공이라 일반인은 관심 없으실 거다, 이렇게. 공호 선생님은 2계까지만 가라는 주장이에요. 내가 말릴 순 없지만 2계까지만 가라. 더 가면 저기 엉덩이가 무거워지는 자꾸 이제 막더 이렇게 파들어가려고 한다. 근데 딱 세상에서 정의 구현하고 일하는 데는 2계까지가 좋다. 그럼 육바라밀 분석도 어느 정도 됐고, 딱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잘 알고, 아공복공 구공도 깔려 있고, 옳다 하면 인욕하고 바로 출동할 수도 있고, 보살도 하기 딱 좋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개벽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 이상들은 더 깊이 파들어가느라고 자기 공부에 빠질 수도 있다. 요 정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면은 그런 거죠, 뭐. 왜냐하면 더 들어가면 육바라밀 분석을 또 너무 정밀히 하다가 안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2계까지가 좋은 게, 이건 옳은데? 하면 바로 실천력이 그 힘을 좀 이용하고 싶지 않으셨나, 선생님 마음은. 일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도 닦으면 다 자기 공부한다고 우주와 더 깊이 만나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자기 내면의 깊은 도보다는 세상을 바꾸는 작업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보살들이 잘 안 움직이니까 이지보살까지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좀 개인 바람이시죠. 그러면 세상이 좀 빨리 바뀔 텐데 하는. 또 요만 못하면 또 잘 또 판단을 못 할 수 있고 더 하면 더 정밀해지려다가 움직임이 좀 굼뜰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제 그분의 입장이죠. 이제 제가 볼 때는 공부 잘하면요 뭐 높으면 높은 대로 더 잘하겠죠. 그런데 선생님 생각은 세상이 바뀌려면 인지상정이라 사람 에고까지 감안한 거죠. 에고 욕심까지 감안하면 2지 정도 했을 때 잘 움직일 거다. 3지 가면 4지 가고 싶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 레벨 욕심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딱 세상에서 정의 구현하고 세상 개벽시키기 좋다. 이것도 다 그 후천 개벽 논이랑 비슷하죠. 지금 개벽대라 진리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럼 제가 아까 지금 우주를 움직이는 게 수화기운이라고 했죠. 그럼 저희가 지금 아까 판단한 대로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이 개벽 시절에 필요한 건 수화기운이에요. 빨리 진리를 알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공, 복공, 구공에서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 빨리 뭘 알아야 할지 알아야 되니까 알면 그 다음 불기운이요. 이걸 구현하는 거. 이거를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시스템에 이 진리를 도입하는 게 인욕이에요. 시스템을 바꿔놓는 게 인욕입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야 그 방향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놀아도 그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진리만 연구해놓고 시스템을 안 바꾼다. 돌아가는 시스템은 구시대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선천문명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진리만 후천진리를 알고 있으면 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수화기운으로 보면 알고 빨리 그거를 그 진리에 순복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냐? 그런 마음을 먹는 보살들이 많이 나와줘야 지구가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부터 진리 아공, 복공, 구공은 기본으로 알고 그 정도는 수용하는 사람이 자기 삶의 시스템을 바꾸는 그 진리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사회 전반까지 시스템이 바뀌면 높은 보살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공, 복공, 구공 정도 알고 시스템 적용해가지고 이 세상을 바꿀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면 활동력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지구가 개벽된다. 그러니까 한 이지보살까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가 돼요. 아주 현실적인 얘기시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높은 사람 많이 나오면 좋겠지 하시지만 실무가 입장에서는 아, 또 대장들만 많아서는 힘들고 실질적으로 역사를 바꿀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서 활약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저희 연정원에 처음 가서 봉호 선생님 제자를 얘기 나눈 거 들으면 다 그때 목표가 이게였어요. 선생님이 이게 이상은 싫어하시는 것 같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뭔가 내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릴 순 없지만 이게까지만 가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목표가 이게였어요. 오케이 이게 막 높게 안 보니까 더 뭔가 더 현실성도 있어 보이고 이게면 어떻게 안 될까? 그래서 이게만 돼도 아주 뭐 다 삶을 꿰뚫어보고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가 돼야 이 황백전환이라는 황인종의 운이 백인종의 운을 누르고 여기서 백인종의 운은 단순히 백인종이 아니라 패도 문명을 상징합니다. 깡패국가, 패도 문명, 도덕 문명, 왕도 문명을 상징합니다. 황인종은 여기서. 황백 전환이 될 때 참가하려면 이계는 돼야 된다. 이런 말이 다 파다했어요. 제자들 간에. 그래서 이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집에 잠이 옵니까? 그런 얘기 듣고 대학생 때 가서 열심히. 근데 잠이 잘 오죠. 이렇게 하루 그날 기분 내고 다음 날은 신천에서 정신 다시 다시 또 정신 차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죠.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이게 목표였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주 우리나라 이제 선인 우리 민족에서는 또 선인이라고 다 하잖아요. 선비라고도. 근데 선비가 좋은 말인데 너무 유교화됐어요. 신채호 선생은 선인에서 선비가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이 선인의 느낌보다는 유교화 너무 돼버려서 선인하고 너무 다른 말이 돼버렸죠. 원래 선비가 그냥 인격자라는 뜻인데 유교의 인격자를 너무 지칭하는 말로 쓰였어요.
원래 우리말인데 요거는 군자는 들어온 말이고 유교에서 우리 민족은 선비라고 했어요. 훌륭한 인격자를. 근데 선인 하문으로 하면은 선인하고 연결된 말로 보입니다. 발음이 선이라는 발음이 같고 해서 신채호 선생은 선인들의 무리를 선 무리 배자 써서 선배가 선비의 원 아니겠냐라고 이제 추정이죠, 그거는. 그런데 연결을 이렇게 지을 수도 있다는 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비를 너무 유교적으로 보고 있다. 유교에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인들이 많이 되십. 봉호 선생님한테 제가 끌렸던 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소설 단을 보고 철학이 이렇게 아름다울지 몰랐다. 선생님의 때 철학론까지 막 읽다 보니까 단학과 철학을 연구하면서 유불선이 하나고 해서 철학의 세계로 확 나가는데 그때 서점 가서 사본 게 보무상가 사루비아 문고인가 해서 라즈니시의 반야신경을 샀어요. 다 같은 건 줄 알고 샀어요. 읽었더니 충격적이에요. 여기는 언어를 떠나라. 곧장 참나로 돌아가라. 들어가라. 현상계를 다 부정하는 논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놓고 고민했는데 선생님 걸 택했습니다. 제가 또 원하는 거랑 맞아서도 그랬고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선생님 말씀이 우리나라 조선은 도인들이 활동적이다. 을지문덕이 을지선인이라고 불렸다. 을지문덕이 그대로 신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스타워즈 좋아한 게 제다이가 딱 그런 이미지예요. 도 닦으면서 바로 전투에 참가하는. 그러니까 화랑정신이나 옛날 고구려 백제가 다 그랬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게 더 되게 고무됐거든요. 그때 들은 말이 을지선인. 다 선인입니다. 지금 봉호 선생님은 직업이 선인이에요.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봉호 권태훈 직업 선인 뭐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또 몇 개 더 써 있지만 선인이 들어 있습니다. 직업이 선인이신 분 제자다 보니까 우리 민족은 이 선인의 계보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 라스트 선인입니다. 저희 선생님이 라스트 제다이처럼 그분으로 인해 다시 또 싹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단을 닦고 돌을 닦고 했었죠. 저 이제 저는 그 또 계보다 보니까 선인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돛 닦아서 세상 좋게 하는 데 써야 된다. 그게 나중에 불교 공부하다 보니까 보살이어서 제가 보살 합니다. 선인보다 또 보살 말을 요즘 많이 쓰니까 제가 그냥 하는 거죠. 출발은 다 저는 홍익인간, 돛 닦아서 홍익인간 하려고 공부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하다 공부하다 보니까 보살이 같은 거네. 군자도 같은 거네. 저 하느님 사도라고 하는 것도 같은 거네. 영화 사자 이번에 개봉한 게 그게 사도죠. 사도. 저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자가 사도,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그 안에서 안성기 씨가 이제 바티칸에서 파견된 테마 신부신데 멋진 말을 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의 사자다. 다 보살이다 이 소리죠. 똑같아요. 그 싸울 일이 아닙니다. 다 성령에서 양심에서 나오는 거를 이 땅에 드러내는 분들이 신의 사자고 보살이고 군자고 선비죠. 우리가 하는 것도 그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뭘 진리를 알아낼 거냐? 아공, 복공, 구공. 그걸 더 요약하면 홍익인간, 이니에이지, 육바람이. 더 압축하면 홍익인간, 자비, 사랑 이런 거겠죠. 하나로 요약하면 좀 다섯 개, 여섯 개로 묶으면 인위의 신, 육바라밀이 되고 풀어놓으면 그 뭐 무한한 자비행이 나올 거고 진리를 이렇게 선명히 알아야 되고 그 진리를 내가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게 인욕입니다. 적용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먹을 때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오행이 돌아가고 수화가 제대로 작동할 때 천지 수화도 제대로 잡혀서 인류 문명이 개벽될 거다. 이게 개벽 이론입니다. 제가 보는 개벽 이론. 수화 균형이 맞아야 돼. 뭐든지 물과 불의 균형. 단학도 물과 불 균형 맞춰주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러면 새 생명이 탄생돼요. 부활체가 탄생돼요. 마찬가지로 문명도 물과 불이 조화를 이루면 이거 조화 못 이루면 수승화강이 안 되면 그게 이제 병이죠. 양극화. 머리는 타오르고 배는 식어버린 얼음장이 돼버린
최악의 상황. 물과 불이 돌기만 하면 뭐든지 다 치유할 수 있다. 이런 거니까 저희 지금 육바라밀로 보면 반야와 인욕의 조화. 반야와 인욕을 조화시켜서 사랑과 정의를 구현합시다. 단 뭐예요? 늘 깨어서. 늘 깨어서에 다 들어있죠. 늘 정진, 깨어서 선정. 늘 깨어서 반야와 인욕으로 사랑과 정의를 구현합시다. 나의 모든 지, 능을 다 써서 이게 반야와 인욕이 전지전능, 양지양능의 힘으로 늘 깨어서 양심하고 접속해서 이 소리입니다. 양심은 원래 안 쉬는 물건이니까 양심하고 접속해서가 늘 깨어서고 양지양능의 힘으로 반야와 인욕의 힘으로 뭘 할 겁니까?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딱 사랑 하나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홍익인간 잘하자. 황금률 실천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요게 우주 공식입니다. 보편법칙. 근본 원리에 입각해서 보편법칙 구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마음을 다 그렇게 구현해 나가는 게 문명을 바꾸는 아마 첫경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